실은 뭐 최근에는 그 뭐 세습 어쩌라고 막 이런 발언도 있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뭐 그 결의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막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라기보다 적어도 예장통합총회에서 재판국만큼은 이 총회의 그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바르게 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 노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문제를 다루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하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지금 하는 거죠.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수용하겠다는 건 마지막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고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실망케 하는 판결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감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